달리는 거북입니다. 오늘은 이제 숙박 브이로그 편입니다. 오늘 이제 진도를 와가지고 내일 제가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밖에 그 깔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. 완전히 그 유리창에 깔따구가 완전 마사지를 하는 그런 풍경인데요. 몸이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일 아침에 운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겠죠. 지금 시간이 9시가 좀 넘어가지고 9시 지금 20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좀 닦고 숙박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큰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청소하시는 용역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리창을 닦아주는데, 여기는 이제 좀 시골이고 밤이 좀 늦다 보면은 유리창을 저희 승무사원들이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안에 이제 실내는 여기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닦아주시는데, 저희 깔따구가 좀 펑펑이라든지 그 부품이 좀 있어야 이렇게 좀 잘 닦이는데, 여기는 이제 저희 터미널이 아니고 저기 이제 진도에서 터미널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쪽은 지금 잘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로만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. 이게 이런 거 잘 닦지를 않으면은 지금 이런 하얀 부분 같은데 이런 데가 나중에 산화가 돼가지고 녹이 나요, 녹이.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름철에는 이렇게 승무사원들이 항상 딱 쉬러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. 이게 닦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이 드시고 그러는데, 여름철 특히 이제 장마철 때가 이때가 가장 많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이제 따뜻하고 비 올 무렵에는 얘네들이 새끼를 까고 이제 그래서 날씨가 이제 완전히 더워버리면은 좀 덜 하는데, 6월 말에서부터 7월 한 중순까지 이렇게 이런 깔따구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대충 닦고, 또 뭐 아침 또 되면은, 또, 낮에 달리면 또 더러워지니까, 이렇게 닦고 해야 내일 아침에 운행을 할 때, 시야가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점, 명심하시고요. 이렇게, 물을 좀 뿌리고, 이 완전히 깨끗하게 닦여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운행할 정도로만 이렇게 닦아 놓고, 큰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유리창을 세차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랬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그 회사별로 저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세차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요, 안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, 저희 이제 금호 같은 경우는 웬만한 터미널은 거의 다 해주시더라고요. 고생했어? 예, 그랬죠. 자, 이렇게 손님이 다 현재 하차를 하셨고요. 방금 유리창을 좀 닦고 차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, 진도 터미널 쪽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. 우선 주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가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밥을 저녁 식사를 좀 하러 식당을 가서 밥을 좀 먹고 이따가 아마 취침 시간 아마 10시 반 넘어서 11시 정도나 잠을 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클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서 자, 이게 제 숙박 가방입니다. 숙박 가방. 여기 안에 뭐 드라이기 스프레이, 양말, 세면도구,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입을 옷들이랑 많이 있어가지고 가방입니다. 숙박. 차 시동을 끄실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. 뭐 시동, 차키만 뽑아서 이게 시동이 꺼진 게 아니고 시동을 끄실 때는 이게 전압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시동 끄고 바로 이 메인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쇼트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전압이 많으니까요. 그래서 항상 먼저 시동을 끄실 때는 이 주간등 나이트를 항상 꺼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등 이렇게 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전원이 또 많이 먹는 이 TV 스위치 이렇게 끄고 그 다음에 이거 운전석에 있는 이 등을 마지막으로 꺼줍니다. 그리고 나서 시동을 끄고 메인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오늘 일이 끝난 겁니다. 자, 이렇게 차를 주차가 잘 됐나 또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 주셔야 저보다 아침에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차를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고 저는 이제 숙박지를 가는데요. 진도 터미널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후레쉬브를 켜질 않으면은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캄캄합니다. 제가 이제 눈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과를 가면은 2.0 이상은 나오는데 1.5, 2.0인데 이렇게 진도 터미널이 되게 어둡고 아까 꾸준할 때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. 불을 꺼버리면 거의 이 정도 수준, 이 정도 수준.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자, 여기가 제 크모고속 승무사 숙소입니다. 외부인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